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곡면 형태의 계단 모델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모델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스케일 뭐 이런 거다 무시하고 모델링 접근에만 접근하는 방법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형태를 접근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근데 가장 쉽게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그리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저는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 층의 높이는 3m로 했고, 폭은 4m로 했습니다. 길이도 4m입니다. 여기에 계단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위쪽까지 올라가는 이 곡면 형태의 계단을 모델링 해보려고 해요. 탑에서 봤을 때이 위에 있는 평면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곡면이 시작되는 부분, 계단이 평면으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 계단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일단 플랜을 가지고 만들 건데, 플랜의 계단 개수는 24개로 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Editable Poly, Swept Loop 명령으로 이렇게 계단의 평면 부분, 그리고 곡면이 시작되는 부분, 곡면이 끝나는 부분, 위에 층에 직선이 끝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선을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됐겠죠? 폴리곤에서는 위층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스냅을 이용해서 위층에 맞춥니다. 그리고 아래층 계단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선택하고 FFD 명령을 적용합니다. FFD는 2x2를 적용한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위쪽 부분, 위층에 맞춰줘야 될 부분들은 위층에 맞춰줍니다. Editable Poly.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계단이 이렇게 나눠져서 층층이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엣지를 선택하고 링해서 이 부분은 스플리터입니다. 폴리곤에서는 앞에서 선택했던 폴리곤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제 스케일에서는 두 번째에 있는 XYZ축을 따로 조정할 수 있는 스케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Z축 방향의 스케일을 0을 만듭니다. 그러면 계단이 다 위쪽을 보겠죠? Move 명령으로 가장 위쪽에 있는 계단은 윗면에 맞춥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버텍스로 평면이 되어야 될 부분에 버텍스를 모두 선택하고 웰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웰드 버튼만 눌러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열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엣지에서는 곡면이 만들어질 부분 이두 개죠. 하지만 가운데에 경계에 해당하는 엣지를 하나 추가합니다. 커넥트 명령.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챔퍼가 되면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이기도 해요. 곡면의 이 중앙 부분이 되는 거죠. 곡면이 될 부분에 대한 엣지를 선택해 줍니다. 이 부분은 챔퍼 명령으로 둥글게 만들면 되겠죠? 챔퍼 세팅 명령을 이용해서 챔퍼를 최댓값으로 줍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늘려주죠. 이렇게 부드럽게 되겠죠? OK 하고 컨트롤 리무브 명령으로 겹쳐있는 엣지를 삭제합니다. 그럼 이렇게 깨끗한 상태의 곡면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부분을 막아야겠죠? 엣지 명령으로 오른쪽 측면에 있는 평면이 끝나는 엣지를 선택하고 Z축 방향으로 Shift 드래그, 그리고 또한번 Shift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확실하게 막히기 때문에 여기를 막을 수 있어요. 점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점들을 모두 선택해서 웰드합니다. 보드에서 모두 선택하고 Ctrl A, 바깥쪽 보드를 빼줍니다. 캡 명령으로 이 부분을 막아주면 이렇게 앞부분이 막히게 되죠. 측면에 해당하는 폴리곤은 이제 필요 없다면 바이앵글 같은 명령으로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이 앞에 부분도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죠. 이때는 바이앵글을 끄고 루프되는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디태치하고 복사하면서 디태치합니다. 복사된 물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됐겠죠? 쉘 명령으로 바깥쪽으로 두께를 줘서 이렇게 바닥보다 더 내려가게 합니다. 여기 보면 두께가 아래쪽으로 계단 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를 볼수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만들게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를 볼수 있는데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아래쪽 점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만 선택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FFD로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포인트로 아래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해서 이렇게 크기가 줄어드는 형태를 만듭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우린 앞면만 필요하기 때문에 폴리곤에서 이그노 백페이싱 바이앵글로 앞에 보이는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I로 나머지 불필요한 면들은 삭제합니다. 된 것 같죠? 계단에는 현재 만들었던 면을 어태치로 붙여주고 이렇게요. 이제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뒷면까지 만들 거냐고요? 이 모델링 접근에 대한 것만 설명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뒷면을 꼭 막아야겠다면 막아야겠죠. 엣지를 이용해서 윗면에 해당하는 엣지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한 번 더 내려주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새로운 엣지를 만들고, 이 엣지하고 두 번 내려온 엣지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들은 브릿지로 연결해 줍니다. 이런 식이 됐겠죠? 이렇게 해서 아랫면을 막아주면 크게 문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하고, 여기도 뭔가 부드러워야 되니까 챔퍼 명령을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자연스러우라고 최대값으로 줍니다. 컨트롤 리무브를 하고 완성된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의 모델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답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작업의 방식은 여러 가지니까 재밌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CAD 도면처럼 정확한 도면이 있다면 CAD 도면을 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또 거기서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답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렌더링 한번 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측면도 보기 안 좋으니까 뭐 닫아주면 되겠죠? 점들은 잘 웰드하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없이 모델링 재밌게 하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고, 질문이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빛과 같이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